수가 떠났는데 술은 달다. 그래도 윤 상무님보다는 박 상무님 더 오래 일하실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. 내 윤 상무 존경하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. 줄을 기가 막히게 잘 서. 집안 아이가 어리든 말든 무조건 아 센 놈이다 싶어 그냥 딱 붙어. 부장님 근데 이지한 씨는 왜 그만두라고 하신 거예요? 누구? 파견직이요. 영수증 정리한. 이번 텀 닦아리. 네. 걔가 뭐 어쨌길래 그만두라고 하신 거예요? 난 걔 입 뻥긋하는 걸 못 봤는데. 걔 겁나 싸가지야. 저번에 내가 F용 지점 달랬더니 책상 서랍을 발로 이래. 야, 이렇게 열어야지. 열어서 이렇게 꺼내줘야지. 두 손으로. 이게 뭐냐? 아, 나 얼결에 아이고 내 고기 속에서 꺼냈잖아. 왜 그러신 거예요? 아, 왜 그런 건데요? 그만하자. 쪽팔리다. 남자는 시간 재가지고 여자의 열을 씻고 있고. 아, 뭔데 그래요? 별일 아니야. 별일이 그만 무슨. 뭔데요? 너희들은 걔 안 불쌍하냐? 뭐가 불쌍해 그런 싸가지가. 정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. 살아온 날들을 말해주잖아.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. 꽤 보여. 그래서 불쌍해. 걔 지난 날들을 알기가 겁난다. 개새끼.